아육대 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달 진공 청소기. 그냥 다 빨아드립니다. 아육대 8번 출전. 매달수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금운동 합쳐서 무려 20개. 어우, 아, 뭐야. 명절만 되면 꼭 보이는 이 남자. 아하. 자타공의 명절 스타. 매달 레전드. B2B 이민이 형. 아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로켓다 저 정도면. 이게 두 개 대회 동안 받은 건데. 6대 거의 육상돌 마스코트죠. 민혁 씨는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예. 저 운동 안 좋아합니다. 정말요? 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 보는 거 좋아해요. 시청하는 거. 아~ 선수분들께서 저 피땀 흘려서 딱. 네네. 그 정말 결과물. 보는 거 정말 저는 온맘 다 응원하고 네. 거기서 오는 짜릿함이 있어요. 아, 제가 하는 건 별로 좋아하시는군요. 피곤해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제가 2012년도 완전 신인이었습니다. 심지어 B2B 멤버 중에는 저밖에 출연을 못했어요. 그때 다른 멤버들은 객석에서 이민혁 플랜카드 들고 있었고 어떤 영화 사이드킥 야! 뭔가 혼자 나와서 우리 팀을 알려야겠다라는 좀 그 사명감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는 전혀 상상 못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신인의 패기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제가 이날 메달을 3개를 딴 거예요. 처음 나갔는데 이게 시작이었고 그 후로 이제 매 아육대 할 때마다 그때부터는 이제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165에 도전합니다. 이거 못 돌면 진짜 이민혁 남자도 아니고 B2B 1등 못 한다고. 새해 소망 하나 들어보죠. 2014년엔 B2B 정말 대박 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 줄 통과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보고 싶었어요? 이윤희? 항상 곁에서 함께 해주는 B2B 멤버들 정말 사랑하고 기고 화를 내기에 남을 미워하고 맘 쓰기에 인생은 너무 짧아 행복하기만도 모자라 남보다는 나를 돌아볼 그 맘의 여유를 안고 사는 건 나게 하는 약속 세상의 모든 것들 언제나 날 믿어주고 알아주는 그대도 말없이 꽉 안아주는 그대도 thank you thank you 살아간대 난 감사해 오늘따라 높은 하늘도 아름다움에 다 감사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매 모든 순간이 빛나진 않지 인생은 할수록 어려운 딱 초콜릿 그저 감사해 말할게 나에게도 차가운 밤공기를 마시고 하루 끝 올려다 본 밤 하늘은 또 예쁘고
항상 감사해 오늘따라 높은 하늘도 아름다움에 다 감사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매 모든 순간이 빛나진 않지 인생은 할수록 어려운 닥쳐걸래 그저 감사해 말할게 나에게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다 보면 you forget to count your blessings yeah. Like the roof over my head and the food on my plate 이제 너무너무